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시장 돋보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와 계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한번 다음 주에 봅시다라고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시각이 바뀌신 건 아니었던 것 같던데. 근데 우리 시장 조금 눌렸어요? 조금 눌리다가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잡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까 궁금합니다. 예. 글쎄요, 뭐, 저기, 지난주 목요일 날 워낙에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고, 세게 빠졌어요. 금요일 날 올라왔고, 지금 다들 뭐 관찰하면서 트레이딩 하시겠지만, 네.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은 지금까지 봐서는 오늘 아마 약세 출발이 불가피해 보이고, 선물 쪽도 예, 그렇고, 예. 예. 거기 비해서 또 오늘 지금 막 나온 중국 지표도, 5월 지표도 그렇게 시장 예상보다는 못해요. 물론 이제 4월보다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 흐름이야 그거 한데 이제 예상보다 못하면은 보통 예상보다 못해서 안 좋다, 예상보다 좋아서 나빠도 좋다 이런 식인데 지금은 또 전월보다는 더 좋아지고 있잖아 이런 식인지는 몰라도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난 주말 뉴욕장 흐름 내지는 뭐 그래도 버티는 중이고 우리 한국은 더 잘 버티는 모습이죠. 네, 특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제일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 지금으로서는 이정 지금으로서는 2, 3일도 못 기다리네요. 개인들이 2, 3일 지금 그 결국은 지금 수급은 개인 중심으로 가고 예,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네요. 아, 예. 지금 뭐 순매수 순매도가 딱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하루에 뭐 거의 1조씩 목요일 날에 아마 1조 넘게 샀어요. 네, 오늘도 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장 마감 때까지는 네. 1조를 1조 넘겠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뭐랄까요 수급에 장사 없고 계급이 깡패라고 시장에서는 돈 많이 태우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참 이 집중력이 개인 투자자분들 집중력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집중력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차피 폰지 게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게임요. 이걸로 네. 그러니까 누가 꼭대기냐가 문제겠네요. 계속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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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단계 판매에 돈 된다고 지금 들어올 세력들과 돈들이 많으니까 신규 자금이 아직도 예, 있냐는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되는 거죠. 결론은 좀 내려주셨는데 예, 좀 더 요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약 오르는 건 기관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예. 바보 되는 거죠. 예, 지금 제일 이렇게 안 빠지고 국한장에 예. 기관하고 외국인은 저 바보 되는 거고. 예. 그들이 봤던 거는 너무 펀더멘털 안 좋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회복을 시장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FOMC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포지션도 이해는 돼요.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 여기까지 한번 쭉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연준을 한번 복귀를 한번 하시죠.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뭐 이번에는 지난 3월달에 긴급 회의 두 번 하면서 금리 막 제로까지 내려오느라고. 못했지만 이거 지금 점도표 모처럼 나왔잖아요. 지금 2020년에 뭐 현 레벨 0에서 0.25 사이 그죠? 내년에도 그 다음에 후내년 2022년에 가니까 점이 한 칸 올라가 있고 그 다음 네 칸 올라가서 지금보다 100bp 정도 25bp씩 올리면 네 번 정도는 올렸으면 그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성향으로 봐서 캔자스시티의 에스드 조지가 아닐까 싶고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롱거런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뭐 중립금리 수준 여전히 2.5%의 중간값이 몰려있네요. 어느 세월이 2.5% 가겠습니까? 페드워치들한테 저게 어떻게 2.5%가 찍혀져 했더니만 글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찍어놨네요 하더라고요. 가능할까? 자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이번에 봤던 그 점도표 이전에 마지막에 봤던 게 언제냐? 작년 12월이에요. 네네. 작년 12월에 지금 이 쫙 몰려있는 거 보세요. 2019년에 그때 마지막으로 그때 금리 내리면서 1.5에서 1.75 사이였죠. 1.5에서 1.75 사이. 1.5라고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 2020년 올해도 그 당시 작년 12월에도 1.5로 그냥 간다고 믿었고 네. 2021년 내년쯤에 가면은 뭐 한 번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정도 올리고 네. 아 그러다가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언제 점도표대로 간다는 얘기죠. 참 의미가 없었네요. 2017년 12월에는 나름대로 꿈이 컸어요. 뭐 인사이드 비즈니스 인사이드 같은 데는 그 전을 하고 그 전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나오는데 2017년 12월에는 1.25에서 1.5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게 2018년에 한 두 번 올릴게, 2019년에도 올릴게, 2020년에도 올릴게 해서 2020년에 무려 3%대 기준금리를 갔으면 했던 게 2017년에 연준의 야무진 아, 꿈이었습니다. 진짜 야무졌다. 예, 야무졌죠. 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또 이제 두 가지 대사가 떠오르죠. 송강호 씨의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는 거 하고 우리 타이슨 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아,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너무 궁금해. 아니 제가 사진까지도 좋게 보내주는데 예, 너무 예. 민망하셨나? 그냥 이것만 대사만 올리셨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큽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거 할게. 저기 뭐야 금리 걱정은 하지 마라. 네네네. 그런데 지금 시간도 없고 있어요. 제가 말씀 다 드리죠. 그러고 나서 연준 파월 의장이 요새 히트곡이 하트브레이킹입니다. 가슴이 미어진대요. 이 하트브레이킹이 제롬 파월 의장의 요즘 연설에 있어서의 키워드예요.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네. MBC 뉴스에서 연준은 금리를 갖다가 제로금리 현재 상황으로 그냥 유지하고 그리고 no place for racism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에 무슨 인종 차별주의 같은 게 들어설 여지는 없다. 이 갑자기 무슨 뜻일까? 휴머니스트가 됐습니다. 네네. 우리 파월 회장께서 은근히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뭐 정신 없는데. 예예.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살아 생전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경제적 쇼크랍니다. 그리고 왜 가슴이 찢어지나 하면은 미어지는가 하면은 최근에 경기 침체 하강 다운턴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왜 하필이면 말이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 빨간색의 고임금자들은 덜 잘리고 네. 저임금 그리고 중간급 임금들은 이렇게 확 잘렸냐 말이죠. 거기다가 제일 위에 시커먼 색깔은 고졸 이하는 실업률이 이까지 치솟고 네. 제일 아래쪽 Bachelor's Degree and Higher니까 적어도 학사 이상은 실업률이 이 정도 저학력자에 이게 지금 파월 회장은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전에 그 옐런 의장이나 버냉키 의장 경제학 박사 그리고 학계에서도 석학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은 이 하루 후 한 달 후가 예측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경제학적 지식으로 뭘 설명은 안 될 텐데 하필이면 이때 또 딱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에 이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연준 의장을 하면서 맡고 네. 있는데 자 이제 어느 쪽을 보느냐 얘기죠. 미래의 현금 흐름 기업의 이 현금 흐름을 갖다가 쭉 할인해서 더하는 게 이론적인 그렇죠. 현 주가다. 네. 그 분모 R 할인율이 무조건 제로 금방이다. 네네. 이거는 안 움직인다. 계속 낮다. 그럼 주가는 올라야겠네. 그런데 펀더멘털은 안 좋다. 네.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다. 가슴이 미어질 정도다.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할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팔까요? 미국이나 우리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개인들은 지금 연준 믿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연준이 푸는 돈 믿고 들어가는.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기관은 천몇 불씩 뭐 이렇게 수표 또 예. 보내줬고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돈 100만 원 가까이 뭐 다 받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하는 거. 그러다가 주변에 막 부직이 있습니다.
한 6천 대출 받았더니만도 이번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뭐 플러스 1억 됐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예, 이자보다 훨씬 많이 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얘기도 하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예. 아, 막 회사 잘려도 돼. 아니면은 뭐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 몇 달 만에 연봉 벌어서 뭐 이거 하면 이거 뭐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도 처음에 예. 시작하실 때도 개인 투자자 얘기로 시작을 하셨고 네. 지금 또 이렇게 흘러가고 예.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뭐 로빈후드 투자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앱이라면서요? 예. 수수료 무료. 수수료 무료. 그 앱 그래서 예.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빈후드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고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워렌 버핏 반대로 가면 집을 산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건 저희 채팅방에서 나왔던 예. 얘기거든요. 약간 버핏을 조롱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파티를 계속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 선두주자가 있어요. 거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선두주자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데이비드 포트노이라는 친구 예. 예. 아주 세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요. 오늘 또 이제 아주 이진우 욕 먹으라고 아주 두 분이 살살 유도하시네. 아니 욕을 먹죠 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좋은 분위기에 네, 네. 이 좋은 분이 욕을 먹죠. 아, 이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덜 봤네요. 네. 파월의 가슴은 4월부터 아팠습니다. 이번에 하트 브레이킹 한 게 아니고 네, 4월 달에도 이 그때는 펀더멘털 안 좋다고 해서 아픈 네, 줄 알았는데 이 바이러스가 네. 미칠 이 해악 때문에 가슴이 미어진다. 그리고 이 특히 흑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서 가슴이 미어지고 자주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워닝은 줍니다. 파이낸스 섹터, 금융 섹터 쪽에서 상당히 벌러러블하다, 좀 취약하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이 친구예요. 지금 마켓워치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예? 와, 표정이. 지금 워렌 버핏 지금 워렌 버핏을 갖다가 슬램하는 사람, 워렌 버핏을 갖다가 때리는 까는 사람 그 트레이드들은 지금 이건 unholy speculative mix다. 일단 holy 하지 않네요. 성스럽지 못하고 speculative 하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마켓에 뭔가 좀 안 좋은 조짐이다 하는 doom이죠. 이게 월스트리트의 예전 전략가입니다. former 붙은 거 보고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단정 내리셔도 됩니다. 아, 지금 현역도 아니고 예전에 월가에 있었던 전략가 꼰대네. 네, 세상 바뀐 거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 포트노이 탑이 곧 보인다 하는 얘기인데 조금 이렇게 다른 매체에서도 제가 했는데 예.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네. 친구 이름은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스톨 스포츠 이게 이제 스포츠 그러니까 배팅 블로그더라고요. 사이트예요. 요 제작자더라고요. 예, 예, 예. 이게 설립자인데 예. 지금 이제 뭐 메이저리그도 미식구도 다 쉬니까 할 게 없어서 3월 19일 날 3월 23일 날 300만 달러고 시작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블룸버그에 나오는 거고 마켓워치에서 하는 말이 바스톨 스포츠의 이 설립자가 지가 워렌 버핏보다 더 나은 투자자고 그리고 데이트레이딩은 가장 쉬운 게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슈퍼게미가 출연했어요. 블룸버그만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고 파이낸스 타임즈는 이렇게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The Rise of Retail Brothers. 이 소매 개인 투자자들 형제들의 부상 이런 얘기죠. 파이낸스 타임즈가 이 정도로. 문제의 동영상은 이건데요.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올립니다. 올리는데 동영상이 트위터에서 동영상으로 네. 같이 주식을 리딩을 해요. 예, 맞아요. 예,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보셨어요? 예, 한 번에 동접자 수가 깜짝 놀랐어요. 저. 예. 지금 조회수 여기 예. 보시고요. 뭐, 조회수가 아니라 뭐 이런 동접자 식인데 수가 일단 예. 팔로워가 한 150만 명. 인스타그램은 뭐 더 많고. 자, 자기는 곧 수십억 달러, 억만장자가 될 것 같대요. 내가 얼마나 오랐니? 크루즈 쪽하고 항공주. 워렌 버핏은 눈물의 손절을 한 이거 우리 줍줍 해가지고 20불 안 되던 놈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50불 가신 거 두 배 반 그것도 얼마 만에 뭐 금방 델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졌으면 이거는 뭐 뭐고 볼 것도 없이 그냥 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네네. 내가 옳지 않았니 하는데 여기서 버핏을 갖다가 굉장히 깝니다. 그때 아마 다 비중 줄였다고 발표를 했을 때였거든요.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네, 그렇죠. 네네. 그랬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짐 비앙코, 여기는 비앙코 리서치의 대표인데 이 양반도 월가에서 제일 유명하죠. 오죽하면은 이렇게까지 올렸습니다. 포트노이 유명 인사가 됐네요. 포트노이의 6월 8일 장마감 후 코멘트의 하이라이트는 버핏은 이디어트다. 바보다. 뭐 되게 원색적이네요. 원색적이죠. 예. 제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포트노이 이 친구 양아치예요. 말하는 거 보세요. 어투를 보세요. 아. All I do is make money. 그리고 this game is F-Easy입니다. 그리고 literally 문자 그대로 the easiest game I've ever played. 내가 이때까지 해본 게임 중에 제일 쉬워. 내가 하는 거라고는 돈 찍어내는 거야. 돈 프린팅 하고 있는 거래요. 나 이제 빌리언 달러 벌겠답니다. 이걸 갖다 짐 비앙코가 이렇게 올렸더니만 존 오서스라고 해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한 줄 뚝 씁니다. 응? I think this is a sell signal. 이거 sell signal 같은데 하고 나서 지난 목요일날 다우가 1000포인트 넘게 빠졌던 거죠. 시장에 이제 꼰대들은 아는 거죠. 꼰대들은 이런 것들이 꼭 상투 조짐이다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 친구 여기 보세요. 워렌 버핏은 great guy. 아버지 뻘을 보고 great guy. 그런데 주식에 관해서는 he is washed up, 한물 갔어. I am the captain now. 그리고 말이나 뭐 하는데 F자 들어가는 단어를 굉장히 쓰는 친구예요. 양아치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많이 빠지고 나서 한 절반도 못 뺐다는 반등이 나왔잖아요. We're back. 우리가 돌아왔다. 저 본인이 합성해서 저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요. 와. 트위터에다가 STOCKS가 아니고 STONGS. 주식을 한다는 친구가 주식을 갖다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얕잡아보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뭐? 앉아서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조금 화가 나네요. 그래, 돈을 벌어도 이렇게 벌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얼굴을 갖다가 워렌 버핏을 해서 지금 티에다가 골프공을 올리고 이 친구는 지 얼굴을 올려놓고 드라이브 샷을 계속하는 게 반복됩니다. 뭐라고 해놨죠? 티 더 워렌. 야, 공이나 올려. 이 친구의 2대 투자 원칙 보시겠어요? 주가는 첫째, 주가는 오르기만 한다. 둘째,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의심이 들면 첫 번째 원칙을 보라. 주가는 오르기만 한다. 예. 지금 이 친구가 미국의 가장 핫한 개인 투자자의 캡틴이고 예. 대장이랍니다. 리더라고 여기서도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방송쟁인데요. 아, 방송쟁인데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친구.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워렌 버핏 한번 뭐라고 했더니 온 미디어 매체에서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업됐어요. 젊은 업돼서 그 혈기로 계속 좀 더 심한 말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논술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도 피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관도 피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를 피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예. 아무튼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죠. 북측 얘기도 조금 북측. 우리나라 다시 돌아올게요. 네. 우리나라 보면 북측 얘기도 조금 좀 험악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기술적인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소장님 아시죠?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흐름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예. 북한은 왜 저러는지 전 도저히 모르겠고요. 갑자기 그러죠? 지금? 지금만큼 잘해준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왜 저 오빠는 어디 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대고 있어요? 부부장. 예.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뭐 군대가 움직이려 했으니까 군대는 또 숙제 맡았네요. 한번 봅시다. 그거는 뭐 어쩌는지. 뭐 이유는 알아야지. 갑자기 왜 저렇게 말이 험해지냐 말이지. 지가 무슨 포토노이도 아니고 왜 말이 저렇게 양아치스럽냐 말이지. 예, 그건 모르겠고. 자, 이건 보시죠. 뉴욕타임스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여기서 평균이고 여기서 막대기가 보면 살짝 올라오죠. 브라질, 인도는 조금 걱정됩니다. 인도가 지금 심각하고 브라질 말도 못하고 멕시코도 다시 커지고 있죠. 자, 거기다가 사우디는 이러네요. 그 다음 베이징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2차 확산이라고 하기도 전에 1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거 갖고 지금 막 씹히는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애틀랜타 시에서 또 흑인 한 명이 또 죽었고. 자, 시간이 없네요. 요거 궁금합니다. 지금 요 선골 반전이거든요. 자, 이 개인들이 그 모든 과거에
시장에서 나름 구루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사람도 아주 쪼다를 만드는 이 상황에서 이제 차트마저 쪼다로 만드는 개인들의 힘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욕 많이 먹겠네요. 제가 말하는 게. 자, 요게 선골 반전인 것은 요런 게 선골 반전이에요. 오랫동안 오르다가 갭이 나옵니다. 네네. 갭이 나오고 나서 보통 2, 3일 길어야 3, 4일 해가지고 또 갭이 나와요. 지금 딱 전형적인 그 모양이죠. 그 모양이고 지금 MAC 도실레이트는 마이너스 접어들고 과매수 국면 접어듭니다. 자, 요 상황이고 일단 자, 이런 차트는 불안하네요. 차트는 불안해요. 네. 패턴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하락장악형 보행에서 이거 나오니까 한 1년 반년 넘게 버둥버둥 했지만 결국 이 장이 오는 거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이거는 줍줍해서 지금 엄청나게 10불 근처에서 지금 20불 넘었으면 20불이면 이거 순식간에 따버리죠. 그리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기술적으로 지난 3월 23일 여기서부터 피보나치 탐전을 펼쳤습니다. 절묘하게 지난 목금은 7월 중순까지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이 펼쳐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접근이에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정말 제일 높았죠. 다큰 버블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금융위기 당시 됐고 뭐 우리가 2016년도는 좀 추웠다 하지만 이번 3월달도 컸어요. 그러나 이제 궁금합니다. 자, 이러고 다들 이런 식으로 가라앉으면 이거는 그냥 개인의 승리고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 더 튈 가능성을 자꾸 월가에서는 염두에 두기 시작했어요. 우리 코스피, 우리는 19일부터 타임존을 펼쳐봤더니만 우리도 뭔가 변곡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 변곡 구간에 들어왔으면은 하다못해 2, 3일 정도 아니면 여기에 최소한의 23.6% 정도의 조정이라도 기다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들은 하루만 빠져도 들어갔다. 오전에 빠져도 오후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지금 주식 매수에 굉장한 열의와 적극성과 그리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소장님의 특히 환율, 통화 쪽은 어떠세요? 지금 1200원 넘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환율도 바보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증시 개인 투자자들이 네네.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마저도 바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다 차트 시간이 부족할 때 말았지만 달러 인덱스도 지난 목요일부로 돌았고 우리 1200m로 해서 이거 뭐 그거 하나 싶었던 환율 뚝 떨어지고 1296원에서 거의 100원 빠졌어요. 최근에 짧은 시간에 50원 빠졌어요. 여기서 더 밀리는 환율 아니죠. 지금 탕탕 그리면서 지금 1208원 9원까지 왔잖아요. 지금 환율조차도 국제 외환시장의 흐름조차도 필요 없어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죽 승리로 간다면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거고 워렌 버핏이나 아까 포트노이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요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식의 former strategist 전 월가의 전략가나 저 같은 사람은 이 달라진 시장에서 더 이상은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볼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어떨지 한번 봐야겠네요.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개인들의 집중도는 계속 이어질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또 얘기를 해보세요. 서두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요? 네. 장사 하루 이틀 하실 것도 아닌데. 평생 하는데 주시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